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여, 주님께 더 큰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불러지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에 인자력주는 성령님의 은혜가 풍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가을 날씨치고는 조금 더운 날씨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금요 전도팀들과 함께 하반기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흥북초등학교에 가서 오늘 요구르트를 이렇게 얼려서 시원하게 전달했는데, 신호등을 건너기 전부터 아 나는 저분들을 안다 하면서 손을 흔들거나 흔들거나 아니면 빨리 건너가야지 하면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부릉부릉부릉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직히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모르고 또 그 아이들 역시나 우리가 송탄연구원교회 성도님들 전도팀인 줄은 알지만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학 때 못 본 것이 너무 아쉬워서 새롭게 보니까 반가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얼굴만이라도 알고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산의 기도같이 기도합시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산의 기도같이, 변화산의 기도같이 다음 주에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틀 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등대와 진설병상과 그리고 또한 분향단을 살펴보면서 특히 향기나는 기도를 흠향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또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과 은대접에 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도 향기를 머금고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영적인 거룩한 향기로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기도로 그 하루가 향기로운 하루가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밤에 승리해야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는 내일 또한 실제로 주일을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의 삶의 시작은 새벽에 있지만 주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집에 걸어놓는 달력은 일월화수목금토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흔히 다른 시중에 있는 여러분들 뭐 가게나 이런 데 가면 일요일이 월화수목금토 일로 반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달력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은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되게 힘들었으니까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날 주일 일요일날 이제 좀 쉬자 휴일로 생각하는 것이고, 주일을 제일 처음으로 딱 두는 것은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에 받은 말씀을 들고 월화수목금토까지 살고 또 주일의 말씀으로 하루 한 주를 살아야지라는 이런 좀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승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영적인 믿음의 생활이 다운되거나 힘이 들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내가 기도 생활과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좀 떠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는 변화사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새벽 이면과 같은 깊은 고요한 시간에도 주님은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생활을 위해서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한적한 곳에 떠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신이요 참 인간이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21세기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의 힘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을 찾지 않고 혼자 앉아서 뭔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이고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무신앙의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 중에 많은 혜택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없애버려도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공기 한 점이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인데도 창조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데, 우리가 이 미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불쌍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끊이지 말고 한결같이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요기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변화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두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변화산의 기도는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한 기도였습니다. 이 변화산에 오를 때 오늘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한적한 곳에 저쪽이 말고 오늘 좀 변화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그 방향성이 갈팡질팡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 기도의 목표, 동일한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스스로도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이루어왔고 앞으로 어디까지 또 가야 하며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냥 변화산에 가봐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산을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늘 보면 28절 말씀해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라고 쭉 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산을 찾은 것이죠. 그것을 찾아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줄여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나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변화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용모를 변화시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라는 그냥 기도의 생활을 모범이나 그리고 또한 그냥 한 가지의 자기의 모습을 대언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깊이 있는 영적 체험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응답을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완성과 마침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오르기 전까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많은 수모와 또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고난과 순환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승리하여서 하루 전체가 향기나는 성도의 삶 그리고 또한 금요 기도에서 승리하여서 주일을 잘 맞이하고 주일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는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의 1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광고된 대로 2주 동안 저녁 기도회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다음 주에 2주 동안 하는 저녁 기도회는 나는 어떤 목표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하반기 사역과 대각성 전도 집회의 새로운 이름이 새생명 축제라는 이 타이틀을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드리는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개인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향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저녁마다 기도하는 향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의 향기가 이 송탄 지역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영적인 거룩한 향기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지역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 옆으로는 미군 부대까지 그리고 또한 저 위로는 또 소방서 저 오산까지 그리고 이 밑에는 장남초를 지나서 저 2주 2차 병태까지 이 지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만 저 교회 뭐 하는가 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하반기 뭐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녁 특정한 시간만 되니까 저쪽으로 차들이 잘 안 다니는데 쫙 줄을 서서 막 신호 대기 우리 뭐 신호도 없지만 줄을 쫙쫙쫙쫙 서서 차가 막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고 지나가는 택시들이 뭐 지금 이 교회 벌써 내린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벌써 일주일째네 뭐 2주일째 기도하고 있네 이러면서 소문이 나면서 송탄영광교회 하반기에 뭐 하나 보다 이런 기도의 향기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는 모습들로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이런 차근차근히 이루어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미 시작에서부터 관심이 모여지고 또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동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하고 중간에 막 날리고 줄이고 하다 보니 무슨 말 하는지 첫 번째 대지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신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기도를 또 합니다. 우리도 그 저녁 기도의 2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 가운데 전도 집회,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2주 동안 저녁에 꼭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한번 더 강하게 인사할까요?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만 이 정도만 와도 이미 예, 기도의 향기는 예, 코가 막힐 정도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변화산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냐면 훈련이 있는 기도였어요. 훈련. 좋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설교가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 말씀에 한 대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 대지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기를 가지고 모였더니 이 동기를 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변화산의 기도로 뭐가 있다고요? 훈련이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수제자들에게 얘들아 주기도문은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이미 가르쳐 준 상태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는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기도는 기도로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의 현장은 훈련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성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참지 못했던 마음, 연약했던 마음, 그리고 또 답답했던 마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많은 마음들이 기도하면서 장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느덧 그 마음은 녹고 내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훈련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훈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다 데리고 산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2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250명 성도님들이 다 금요기도를 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것 여러분의 의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열두 제자와 같이 보지 않고 수제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제자다. 주요 예배 다 오지요. 금요 예배 여기 또 뭐 다음 주에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올 거 아닙니까? 설마 새벽에 왔으니까 난 저녁에 안 가고 저녁에 오니까 난 새벽에 안 가겠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쓰게 되는데 이 모든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고 위임하고 누구에게 맡기려고 할 때 열두 제자 중에 다른 유다에게 더 맡기지 않고 그의 수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2015년을 살아갈 때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하늘에서 송탄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시다가 그래 이쪽 송탄 연관교회 쪽에 사람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어우 저녁에 또 기도하고 있네.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기도에도 와서 매주 기도하는 사람. 야, 이 사람 들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쓰게 해야 되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든지 또 한번 만남의 축복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따라하러 갔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또한 야고보 중에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변화산의 기도를 따라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있다 보세요. 기도를 예수님께 배웠더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도 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없었지만 절절 매었던 제자들도 많았는데 기도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정교회 수련에 가서 정말 여러분들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보이지 않게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고 점검하고 하던 분들이 사실은 여기 다 계셔요. 몇 분 빼고. 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최태훈 집단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보시네요. 특히 시설 부장으로 제가 우리 교회 창고를 자주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요일쯤 되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쉼터라고 할까요? 그들을 만들어주는 저 역할 소나무 밑에도 좋지만 그 밑에 자바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네. 이런 의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많이 본 경우로는 그거 한번 설치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특징 있게 본 게 뭐냐면 평일에는 그걸 다 접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또 그것을 꺼내서 다시 딱 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하고 그늘에서 대화를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솔직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시설부장을 맡든지 맡기신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맡거나 그러면 아유 저거 뭐 오늘 잊어버렸네 아유 아니면 그냥 다음 주 또 쓸 건데 뭐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를 맞지요 또 뭐 햇빛에 상하지요 장비도 뭐 썩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물건 다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나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고 또한 그것이 몸속에 자리 잡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교회를 해나갈 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거 또한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더 훈련되어서 기도로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훈련되다 보면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초신자로 시작해서 몰랐던 기도도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자라는 속도가 좀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대부분은 좀 정체기를 경험해요. 정체기. 이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이제 저기 앞에서 부르는 찬양도 대부분 알고 예배도 이제 목사님 설교도 대충 이제 어디로 올라갈지 좀 알겠고 성경 공부만 펴도 정말 이런 상태에 있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더 깊은 단계로서의 훈련과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벤이라는 믿음의 영성가는 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영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적나라하게 분석하면서 한 가지 실천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다. 내가 하루에 뭐 몇 시간 기도합니까? 그리고 또한 몇십 분 기도합니까? 이 질문 속에 그래요. 나는 한 240분 정도 기도합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이걸 떠나서 솔직히 한번 물어봤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집중하여서 몇 분을 기도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금요기도에 찬양을 마치고 기도하면은 한 20, 30분 정도 기도할 겁니다. 그죠?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 딱 했는데 나는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난 상태.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한다, 이런 자랑, 스킨,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15분 정도를 꼭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자기 집에 옷장을 한 칸을 아예 비워버렸대요. 옷장, 옷을 다 꺼내고 이곳은 내가 이제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골방을 그냥 한 곳에 요를 깔고 이곳이 기도 자리다 하면은 또 막 산만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옷장을 비워버리고 내가 좋다. 내가 그래도 이 세기에 그 영성가로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예일대 교수님이기도 하고 한데 15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고자 싶어서 옷장을 뜯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15분이 정도 지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도 15분 동안 한다고 했지만 뒤죽박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할 것이고 이제는 잠시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러 옷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이 말이 뭐냐? 믿음의 영성가로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옷장 15분이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은 변화상과 달리 주님을 만나는 옷장과 비교할 수 없는 산만한 시대여,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잡생각이 들고 기도할 수 없는, 훈련할 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 옷장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다. 헨리 나우에게 이 옷장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분명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15분은 초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오신 것도 너무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 조금도 흔들림 없고 잡생각 없이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영성가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만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2주 동안 저녁에도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2주 동안 저녁에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인사를 하나 더 이어서 할 때 그 기도로 훈련을 받읍시다. 시작. 그 기도로 훈련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교가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기도는 첫 번째,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변화산에 올랐던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기도할 때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 기도가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성장하고 무장하고 훈련받은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변화산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한번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의 깊이 있는 기도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그 변화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용모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그 정직한 그 기도의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용모를 변화시켜주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보지 못하지만 미소를 머금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두 배, 세 배, 그 열 배, 백 배 정도 되어서 감개무량해지는 영적인 감격 속에 들어가는 신비한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들어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세 명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리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야, 여기가 좋겠다 하면서 장막을 짓게 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적절히 하나님 앞에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을 때에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또한 회개하게 하시는 상황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습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그리고 또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변화는 멈춰버릴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만큼 도와줄 걸 더 갑줄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인격적인 부분도 급한 성격이나 급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고 두려움을 떠는 자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나태한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기도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의 사람, 기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중에 금요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의 기도와 같은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정도의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변화받아, 기도로 변화받아 거룩하게 삽시다. 기도로 변화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기도를 모범을 삼고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일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귀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세우신 강단을 통해서 때에 맞게 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 영이 깨끗하고 귀가 뚫려있고 열려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생명력 있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 기도로 영이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귀가 막혀있고 영이 닫혀있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나 또한 엘리야가 율법으로 완성자로서 또한 예언의 성취자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지만 그런 그들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은사나 체험도 결국에는 그것으로 더 나아지게 또 다른 은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로 전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 숱한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지만 저들은 이슬처럼 역사의 무대 뒤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일깨워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변화산에서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인격들 속에서도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변화산에 오르는 시간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격의 성숙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이런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은 그냥 그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인 것을 더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나를 억만장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가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변화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송탄 영광교회가 오늘날의 변화산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향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동기로 오늘도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그 맑아진 영혼 속에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변화의 산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변화산에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 이것이 어떤 사역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반기 사역도 잘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영혼이 건강해지고 맑아지는 훈련의 현장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오늘 이 금요기도를 사모하신 것처럼 저녁기도에서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에 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변화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 찬양합시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건더기들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건더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깨닫는 신념 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부르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주여 주여 찾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에 못 잡은 걸 기억하며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수 주님과 찬양하여 하나님 두드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체인 세상에서 너무나 시달리다가 도와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영혼들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종교를 체험되어라 아버지 하나님 주수감자적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반기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반기 동안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시작되는 아버지 저녁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산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모하며 나와서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얼룩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자들 아버지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일하시고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신명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귀한 믿음에 아버지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쳐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드리는 시간을 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있는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바로 서는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이 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필요되어 주시기도 내게 하여 주시길 바라니 이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하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